최근 한국이 그동안 보여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이는 군사 행동과 무기들이 상륙 작전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프랑스가 핵잠수함 기술과 함께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하려는 것과 한편으론 한국이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 독주하게 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최근 자신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던 동맹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그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해상 시위를 보였는데 이번 러중 해상 훈련에 대해 서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러시아가 중국과 선을 긋고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또한 얼마 전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가 단절된 듯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정보에 힘을 보태며 일본 내부에선 자위대의 첩보 능력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일본이 자랑하던 막강한 해군력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일본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에도 영향을 줘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본 현재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 동부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일본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과연 한국의 새로운 행보는 무엇이며 프랑스가 왜 동북아시아를 3차 세계대전의 스위치라고 보고 있는지와 왜 중국과 일본이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일본에 일어난 재앙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북아시아 3국 중 최약체로 평가받던 한국이 그동안 보여온 비약적인 군사력 발전은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육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해군력과 공군력에 투자하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항모 도입에 대해 영국 함대사령관이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주변국들에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 함대사령관인 제리 키드 중장은 최근 한국에서 경항모와 중항모 건조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것에 대해 항모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항모는 정치적으로 각국에 힘을 실어주고 항모 보유 자체만으로도 해군에 큰 의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항모와 함재기 그리고 그 호위 전력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 굉장한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국가들이 어떠한 무기나 장비에 대해서 80%를 쓸 수 있게 훈련과 매뉴얼을 정한다면 한국은 같은 장비로도 15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해 경항모로도 충분히 중항모처럼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프랑스가 한국을 자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립 뷔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주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와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을 원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 프랑스가 영미권 국가와 대립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는 영국의 어선을 납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앞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뒤에도 최근까지 프랑스 등 EU 국가 어선이 영브레협에 있는 영국령 저지섬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국 영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저지섬 당국은 지난달 조업권 연장 심사에서 돌연 외국 선박의 조업권을 대거 축소하자 프랑스 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 어업권 분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한국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유럽 내에서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기조입니다. 일부 프랑스 언론은 양국의 감정 싸움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동북아시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한국을 지원한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주변국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동북아시아 3국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 이는 서로의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공에서 미사일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중국과 일본이 더욱 긴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은 일본과 거리를 두며 한국과 우호를 돈독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중국은 신화통신과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 전 러시아와 해상훈련을 함께하며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무력 도발을 했는데
중국 국방부는 이를 해상연합훈련이라고 칭하며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단단히 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타스통신을 통해 이를 해상교류라고 칭하며 짧게 훈련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연합보다 몇 단계나 낮은 교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동맹적 성격의 해상훈련이 아닌 친선 목적의 일반 해상훈련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환구시보는 주중 러시아 대사와의 인터뷰를 가지며 중국과 미국이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때 주중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미국의 문제는 러시아와 관계가 없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미국과 싸우게 된다면 중국과는 별개의 일이며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고 해도 러시아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강한 동맹이라 믿었던 러시아가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게 불곰 사업과 극동지역 경제개발, 북극 항로 개척과 같은 것을 함께하며 이 둘은 동맹이라고 봐도 무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누리호 발사 때도 중국은 누리호가 자신들의 1970년대 기술보다 못하다고 폄하했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깜짝 놀라며 같이 로켓 분야에 대한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하면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과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 사실상 두 국가 간의 군사 첩보에 대한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두 국가가 얼마 전 북한이 SLBM 발사한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북군 첩보 자산을 통해 포착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재원과 특성을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북한이 두 발의 SLBM을 발사했으며 한 발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를 변칙 비행해 약 600km 정도를 나른 뒤 한반도 동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상당히 자세한 정보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군사 전문가들도 일본이 왜 두 발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와중 미국의 공식 입장이 발표돼 일본 정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른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우리는 최근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혀왔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게 한 발이라고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SL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두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본의 첩보 자산이 한국보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일본은 지난 2019년 10월 북극성 3형 발사 때도 두 발이라고 했으며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추진체 부분 같은 것을 이중으로 잘못 추적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서 대중 견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위해 주는 나라는 대만뿐인데 풍전 등화 같은 대만의 정치상을 볼 때 일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맹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도 일본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의 열화와 같은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사흘 만에 비판 여론이 들끓게 됐는데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TSMC를 통해 소니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과 일본의 고급 인력들이 대만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오히려 TSMC의 일본 진출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는데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경석이 일본 해안으로 몰려드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경석은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갑자기 식으면서 생긴 구멍 많은 돌인데 태평양 필리핀의 해저 화산의 분화로 생긴 다량의 경석이 해류를 타고 일본 열도 쪽으로 떠밀려와 일본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일대와 가고시마 현에는 경석 부스러기를 삼킨 물고기가 폐사하고 선박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일본 열도를 따라 태평양을 흐르는 난류인 구로시오와 함께 혼슈 해안까지 경석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네를 운항하는 선박과 군함 등의 출항을 자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신의 수상함과 얼마 전 개조한 이즈모급 항모, 그리고 잠수함 전력까지 모두 항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일본 내부에선 만약 한국이 이 틈을 이용해 해병대와 육군을 일본 본토에 상륙시키기라도 한다면 일본은 초토화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국방성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외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발전의 세계 정상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